BC 주정부가 6,870만 달러짜리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주민들의 건강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4일 크리스티 클락 수상이 발표한 건강한 BC 가족 만들기 계획에서는 특히 의사의 권고로 금연이나 체중 감량 다이어트 등을 하려는 사람들이 헬스나 에어로빅, 식이요법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발표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고혈압이나 당뇨, 콜레스테롤 같은 만성 질환을 줄이는 데 두었습니다. 금연이나 식이요법, 운동 등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도 중요 과제입니다. 우선 계획의 첫 단계로 2,400만 달러를 들여 잠재적인 발병 위험을 안고 있는 환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선 의사들에게 인센티브 상여금 제도를 실시합니다. 클락 수상은 자신의 부친이 67세의 나이에 심장병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히고 이번 건강 증진 계획은 이런 예방할 수 있는 안타까운 피해로부터 BC 가족들을 보호하려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각종 복지 예산마저 줄이고 있는 주 정부가 발표한 이번 계획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클락 수상은 기존 보건 예산을 집행 우선순위에 따라 재조정함으로써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